트래비스 킹미 육군 중위의 가족들은 수요일 밤 두 나라를 나누는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난달 남북 국경을 넘은 이 군인이 미군을 탈출한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의 여동생 자켓아 게이츠는 CNN 프라임타임에서 로라 코츠에게 가족들이 오빠의 행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비하 사라지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더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그는 당신이 그냥 사라지고 도망갔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남북을 갈라놓은 비무장지대 DMZ대 작은 건물 집합체인 공동경비구역 JSA를 민간 관광하던 주 의도적이고 허가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 킹 목사는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CNN이 보도한 바와 같이 그는 폭행 전력이 있었고 횡동으로 징계를 받았고 사건 전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삼촌 마이런 게이츠는 코치에게 가족들이 다양한 선출직 관리 사무실에 연락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백악관이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오토 원비어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원비어는 2016년 북한을 방문한 뒤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돌아온 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자케다 게이츠는 동생의 상황이 가족들에게 미친 타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근황을 기다리는 동안 잠을 잘 수 없었고 킹 목사의 부재가 그들이 어머니를 초토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엄마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웬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수요일 오전 CNN에 북한이 킹 특사에 대해 지난 48시간 동안 유엔군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으나 실질적인 요청은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어떤 식으로든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의 한 지원은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공동경비구역 남쪽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킹 특사 문제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CNN에 보낸 성명에서 아이작 테일러 유엔 공보국장은 북한군은 킹 일병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응답했습니다. 킹 특사를 지구로 데려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현재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가족은 수요일 밤 그의 귀환을 추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고 당신이 집에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마이런 게이츠가 말했습니다.